먹는 음식을 얘기를 하자면 브로콜리가 그렇게 자외선 차단에 좋대요. 진짜요? 브로콜리? 네, 저도 들었어요. 자외선 차단에 좋을까 해서 여러 가지 식물 즙을 바르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브로콜리 즙을 바른 부분만 타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브로콜리 즙으로 자외선 차단해도 좋다고 해요. 근데 맞아요, 브로콜리 맞아요. 바르면 조금 찝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브로콜리랑 정제수랑 1대1 비율로 넣어가지고 간 다음에 그걸 거름 종이에 거르는 거예요.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미스트처럼 와, 아, 요거는 유용하네요. 네. 왜냐면 발이 귀찮은데 쭉쭉 부러지면. 네. 아니면 팩처럼 해주는데, 왜냐면 브로콜리 안에 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자외선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 여름에는 브로콜리 잘 애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